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놀이터입니다. 와, 조금 컴컴하죠? 지금 시간이 8시가 넘었는데, 8시 반인데, 컴컴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 비닐막을 올려줬다가, 다 감아서 올려줬다가, 요거, 어젯밤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너무 많이 불고, 오늘 새벽에 영하 2도까지 내려가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그냥 대줬어요. 그냥 대주고, 빠지세라 빨래집게로 저쪽이랑 이렇게 뺑 돌려 대주고 저쪽은 또안 대줬어요. 한쪽은 안 대주고 빨래집게로 전부 군데군데 집어넣고 지금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날립니다. 여기도 지금 아래가 볐잖아요. 아래가 벼서 바람이 찬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여기 지금 저거 말아놓은 걸로 그 아래도 대주었었거든요. 아유, 난리,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근데 거리대 아이들은 그냥 재웠어요. 신문지 옆에다 대고, 또 위에도 신문지 대주고. 근데 지금 햇볕이 너무 따뜻해요, 또. 햇볕이 너무 따뜻한데 바람은 차서 지금 아이들을 내놓아야 되나, 어쩌야 되나. 그런데 수요일 날또 영하 1도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내놓고 담요를 또 덮어주고 재워야 되나. 아, 정말 오락가락합니다, 오락가락에. 아, 올해 절기가 빨라서 조금 빨리 내놓기는 했는데요. 저도 이제 조금 빨리 내놓으려고 했냐면 이렇게 아이들이 물이 예쁘게 들다 보니까 안 내놓을 수가 없어요. 거리대 아이들 좀 잠깐 보여드리고 제가 강심장이 될 거라고 진짜 친엄마가 아닌 계모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마음과 같이 뜻과 같이 그렇게 잘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마음이 참 약해요. 약한 거 맞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렇게 뺑 돌라서 단열재를 지금 제가 뺐는데요. 여기 난장판이죠. 요거를 지금 한쪽 문 앞에만 뺐거든요. 요거를 싹 대주고 잤어요. 왜냐면 바람이 어제 얼마나 부는지 진짜 추웠어요. 온도는 낮에 영상이었는데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으니까 너무 추워서 밖에 나오기 싫을 정도로 제가 여기도 올라왔다가 하엽을 떼주다가 도대체 하엽을 못 떼주겠더라고요. 너무 썬덕썬덕하고 추워서. 그럼 지금부터 양쪽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쩌고 있는지. 저희 집 거리대에 이쪽에 계단에서 올라오면 오른쪽 이렇게 하고 잤습니다. 여기 신문지 보이시죠? 이렇게 빼꼼 이렇게 담요를 걷고 해가 떴으니까 담요 걷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다 대줬어요. 신문지를 저 이렇게 아래도 대주고 이렇게 아래도 대고 앞에도 댔는데 지금 빠졌죠? 아이들이 물듬이 달라요. 밖에 내놓으니까 물듬이 달라서 안 내놓을 수가 없어요. 아우, 예쁘죠? 파릇파릇했던 아이들인데. 그래서 지금 얼른 이제 해가 뜨고 있으니까, 저 대준 거는 그냥 놔두고, 위에 담요만 벗겨줄 거예요. 그리고 일단 요거 바람이 차가우니까, 아이고, 제가 한 손으로 영상 담으면서 말이 잘안 나오네요. 비닐막은 일단, 이렇게 씌워주고, 이쪽에 해가 들어올 때까지 비닐막은 일단 씌워 놓을게요. 이렇게 이제 뒷문으로 옥상 안쪽으로 나오면 또 거리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다 철수했죠. 근데 지금 바람이 너무 차가워요. 그런데 바위솔들 보실래요? 물 줬더니 이쪽에는 비가 안 들어오거든요. 물 줬더니 바위솔들이 파릇파릇파릇 너무 예쁘죠? 와, 요 파릇파릇한 바위솔은 아로스입니다. 아로스. 어우, 예쁘죠? 너무 파릇파릇한. 이거는 홍학. 홍학이 하나 살았는데요. 도미닉스는 죽었어요. 도미닉스는 이렇게 얼었어요. 이건 뽑아서 버려야 될것 같아요. 도미닉스는 얼었어요. 근데 여기 노즈봉황도 살았고요. 갤럭시도 살고, 또 이거는 브론즈도 살고, 이건 피핀. 피그니즈도 살았어요. 와, 많이 살았죠, 그래도. 근데 도미닉스만 죽은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하고 어제 밤을 보냈습니다. 여기를 싹 열면 담요하고 신문지 접어서 두 겹. 와, 예쁘죠? 그리고 가장자리는 이렇게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쪽만 요거 뽁뽁이로 대주고 여기는 안 대줬어요. 여기는 이렇게만 대줬어요. 그래도 아이들 다 괜찮죠. 햇볕에 빛이 납니다. 빛이 나. 예쁘죠. 이렇게 진짜 외부로 노숙을 시키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더 예뻐져요. 그러니 노숙 안 할 수가 없겠죠. 저 걱정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한번 냉해를 심하게 입힌 터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요거 네티지아 요 아이 한 포도 오래된 아이거든요. 요 아이 요 색깔 좀 보세요. 요 진짜 오래된 아이예요. 요 아이도. 요 아이는 겨울에도 놀이터에서 오랫동안 커서 그런지 이렇게 놀이터에서 요 아이는 오랫동안 자란 아이라 그런지 냉해도 안 입었어요. 이렇게 역시 여기 옥상에서 오랫동안 큰 아이들은 냉해를 덜 입었고요. 제가 작년 가을에 들인 아이들이랑 겨울에 들인 아이들이 냉해를 많이 입었죠. 뿌리를.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오랫동안 큰 아이들은 괜찮아요. 요것도 안에다 놔뒀을 때는 냉해를 물론 입기도 했지만 뭉가드니스 너무 아이가 말랑말랑하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말랑말랑하긴 하지만 왜 내놓으니까 키가 큰다고 해야 되나요? 키가 쑥쑥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쁘죠. 요 아이는 다시 힛쭈그리해서 들여놔야 될 것 같아요. 요 아이는 분갈이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그래도 물은 들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아이들 다 괜찮습니다. 놀이터 걱정과는 달리 다 아이들이 괜찮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부탁해요.